사실 개인 트로피 수상을 정말 축하드리고 이 수상은 대한민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중앙수비수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김민재 선수가 만들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앙수비수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왜 중앙수비수가 어렵냐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쓰고요. 어린 선수들이 축구를 배울 때 영어라든가 다른 제2의 국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비수는 사실 경기를 모두 내다봐야 되는 자리이고 뭐 풀백들을 컨트롤해주고 내 옆에 파트너를 컨트롤해주고 모든 빌드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격의 시작이 수비수로부터 시작을 하고 상대의 공격의 끝이 결국 수비수로부터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언어적인 부분과 이 중심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비수로서 큰 성공을 펼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와 여러분들 진짜 김민재 선수가 하다하다 못해 이탈리아 입성을 한 첫 시즌에서 나폴리에서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들 그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제 이적을 한 다음에 주전으로서 뭔가 이런 교체를 당하고 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첫 경기부터 이렇게 마지막 경기까지 주전으로서 기용을 꾸준히 받고 본인이 우승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벅차는 일이고 믿기지 않는 일이거든요. 어느 팀이든지 간에 이렇게 뭐 터키, 그리스 아니면 뭐 이런 다른 북유럽 등 낮은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이 이적을 해서 주전으로서 완벽한 활약을 펼치는 경우가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탈리아라고 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최고의 수비수들이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최고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입성 첫 시즌에 세리아의 최우수 수비수에 등극을 했다는 것은 사실 너무 소름 돋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혹은 푸스카스 상을 받은 이후로 또다시 개인의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의 트로피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세리아의 3호국은 2018년도부터 세리에의 3호국은 2018-2019 시즌부터 세리아의 어워즈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그에서 최우수 선수 MVP를 뽑고요. 그 다음에는 베스트 23세 이하 선수, 그 다음에 베스트 공격수, 베스트 미드필더, 그 다음에 베스트 수비수, 베스트 골키퍼 등을 뽑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군을 추려낸 다음에 이 후보군에서 1등을 뽑는 거죠. 근데 이 후보군을 뽑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할 때 팬의 투표 혹은 이 투표율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이것은 사실 정말 이 선수의 스탯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대단한 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최우수 수비 부분에서 시리아 반응하지 마. 최우수 수비 부분에서 사실 후보로 올라왔던 선수들은 같은 팀에 있는 주장 로렌초, 그 다음에 AC 밀란에서 이번 시즌 뭐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테오 에르난데스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아시아 수비수에게 이 상을 줄까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이런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이 영광을 아시아 선수 최초로 또 가장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빡세다는 이탈리아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걸 받았다는 게 정말 너무 벅차네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리그에서 35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공중볼 경합 승리를 92회, 리그 전체 2위였고 그 다음에 전체 볼 경합 승리적인 부분에서 10위, 클리어링 같은 경우 4위, 그 다음에 태클 성공 19위, 그리고 인터셉트 같은 경우는 13위 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폴리가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디에고 마라도나 이후에 우승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을 2018-19 시즌부터 했는데 누가 받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상을 받은 후보들로 보면은 이제 김민재가 완벽하게 대체한 사실 그 쿨리발리 선수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에서 뛰고 있는 스테판 데브리 선수가 그 이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아틀란타에 있는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받았고 그 이후에는 토미노에 있는 브레메르 선수가 이 상을 수여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재밌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나폴리의 쿨리발리가 이 상을 받고 뭐 바로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첼시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이라는 팀 자체는 워낙 빅클럽이기 때문에 스테판 데브리는 이거를 받고 뭐 이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틀란타의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어디로 갔냐.
토트넘에 가서 손흥민 선수랑 함께 뛴 걸 볼 수가 있고요. 토리노의 브레멘에도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욱 더 김민재 선수가 이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데이터적으로 공식화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 상을 받게 되면서 과연 어디로 이적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뭐 들려오는 썰로는 현재 뉴캐슬, PSG가 영입을 포기했다, 이런 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민재의 행선지는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을 받고 또다시 챔스를 나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김민재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엄청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시아 선수가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홍명보 감독님의 그 PK를 보면서부터 축구를 시작했고 이제 축구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님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 중앙 수비수가 해외에 나가서 혹은 홍명보 감독 감독님 같은 정말 위대한 수비수 선수가 생길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뒤로 이을 뻔했던 선수가 누구였냐? 바로 홍정호 선수였죠. 홍정호 선수가 이제 독일에 진출을 하면서 구자철 선수와 함께 뛰면서 주전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할 무렵 중국으로 이제 이적을 해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홍정호 선수의 큰 팬으로서 사실 되게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뭐 전과 그 이후를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풀백 선수들이 해외를 나가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영표 선수도 있고요, 박주호 선수도 있고, 뭐 윤석영 선수도 있었고, 김동진 선수, 김진수 선수도 이제 호펜함에 가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었고, 송종국 선수도 뭐 네덜란드 여행을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두리 선수까지 있고,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당장 제가 떠오르는 선수들은 이 정도의 선수들인데, 이렇게 풀백이라든가 윙백 같은 선수들은 사실 많이 나갔고 그 나가서 좋은 팀들에서 활약을 보여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앙수비수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왜 중앙수비수가 어렵냐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쓰고요, 어린 선수들이 축구를 배울 때 영어라든가 다른 제2의 국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비수는 사실 경기를 모두 내다봐야 되는 자리이고, 뭐 풀백들을 컨트롤해주고 내 옆에 파트너를 컨트롤해주고, 모든 빌드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격의 시작이 수비수로부터 시작을 하고 상대의 공격의 끝이 결국 수비수로부터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언어적인 부분과 이 중심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비수로서 큰 성공을 펼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당장 뭐 일본만 봐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이 나는 건 요시다 선수가 김민재 선수 전에 아시아 중앙수비수로서는 가장 그래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요시다의 정말 좋은 커리어를 김민재가 나폴리를 가면서 한 번에 꺾어버렸습니다. 물론 요시다의 진짜 그 리스펙트를 하고 요시다 선수의 이런 커리어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나, 이 김민재 선수가 터키에서 바로 나폴리에 와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런 상까지 받았다는 거는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상이다. 정말 아시아 선수들은 약하고 아시아 선수들은 빠르고 뭔가 개인기만 좋은 선수들이 다라는 인식이 사실상 많이 씌어져 있는데, 그런 인식을 단번에 이 김민재 선수가 다 깨버린 게 아닐까. 진짜 이 부분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수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스팔레티 감독님 아래서 나폴리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나폴리에서 우승까지 했고 챔스도 8강까지 나가면서 뭐 정말 좋은 기록들을 남겨줬고 전 경기에 거의 다 뛰면서 김민재 선수가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이 남는 선 안에서 로보트카, 흐비차, 뭐 오시멘 이런 선수들이 남게 된다면 나폴리에서 한 시즌 정도는 더 뛰면서 챔스 석관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스팔레티 감독님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팀을 이끌었던 수장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 축구를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면 감독님이 바뀔 때마다 팀의 스타일이 바뀌고 감독님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이런 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는 떠나서 더 좋은 팀으로 그 바이아웃 제시 기간에 이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만약에 가게 돼서 바란, 마르티네스 이런 선수들과 센터백 듀오를 호흡을 맞추게 된다면 맨유 입장에서는 바란 영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디치를 이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카드긴 했거든요. 근데 바란이 일단 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맨유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벽디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듣고 있는 이 비디치를 능가하는 첫
번째 선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아침부터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재 선수의 이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실 개인 트로피 수상을 정말 축하드리고 이 수상은 대한민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중앙수비수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김민재 선수가 만들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이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만간은 여러분들 이제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설 혹은 맨유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한번 또다시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